에듀테크 기업으로 변신에 함께하고 있는 CMS 에듀.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숨겨진 모멘텀은 무엇인지 이충국 대표이사에게 직접 들어본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하면서 이 산업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송동현 대표는 교육산업 그리고 골프산업의 접목이 유망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CMS 에듀인데 메타버스 픽 이충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네. 저희가 또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CMS 에듀라고 하면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사명에서 보다시피 에듀, 교육 관련주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교육이 대체로 입시 중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교육은 입시 중심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만들거나 접할 때 네.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지혜를 주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 이런 농사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그 토양을 먼저 가꾸잖아요. 네. 그 토양을 갖고 놓는 작업을 하는 게 사고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씨앗을 뿌려주는 것, 융합이 싹이 트도록 씨앗을 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토양 가꾸는 일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제 풀이의 훈련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과 코딩 교육으로 성장한 CMS 에듀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요, 이제 저희 윗분들은 주판 이런 걸로도 빠르게 암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배웠고요. 네, 그렇죠. 저 때는 숙셈학원을 다녔었는데 요즘은 코딩 교육을 한다고 점점 이 교육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교육 플랫폼에 그렇기 때문에 만든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C큐브 코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C큐브가 좀 독특하죠, 이름이. 그래서 3차원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한 축을 우리가 X축, Y축, Z축에서 3차원을 이야기할 때 한 축을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미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한다. 그래서 콜라보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이름한 것이고요. 미래는 이 코딩이 그냥 이 Z 또 G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네. G세대는 그냥 필수 언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Z세대에 있어서 코딩은 정말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코딩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요. 코딩 교육이라는 게. 근데 코딩을 통해서 요즘은 많은 개발자들이 탄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각국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코딩 교육은 꼭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역시도 이쪽 산업에서 접목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메타버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떠오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 SK에서 과거에 싸이월드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싸이월드 플랫폼 자체가 메타버스의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로블록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조명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 교육에는 어떻게 결합이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왜 그러느냐면 미래가 점점점 그 이제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플랫폼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가 또는 그 이 유저들이 들어가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점점점 미래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세일즈하는 세상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세일즈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딱히 좀 확정지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CMS 에듀가 메타버스 부분에서의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으신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4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차 산업혁명을 3차원, 2차 산업을 2차원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그 대응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기 때문인데 4차원 역시 우리가 사실 같이 체험하고 살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5차 산업혁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메타버스를 대신하는 다른 또 다른 이름은 생성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교육으로 오프라인과 똑같은 개념의 그런 그 온라인 수업을 노이즈라는 이름으로 꺼내놨는데 이거 다음 넥스트 버전이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하는 노이즈로 이제 바꿀 계획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직접 인간이 또 안내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중심이지만 이제는 AI 엔진을 탑재해서 많은 이들이 저희 CMS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 메타버스를 기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들어와서 컨텐츠를 자랑하고 생산해내고 그걸 팔고 이런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대표님이 이 산업이 떠오를 거야라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원해서 요청을 해서 만드신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제가 좀 자랑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랑질이라니요. 네, 제가 2014년부터 한국의 학부모들, 즉 오피니언 리더들을 조성을 해서 그들이 4차 산업혁명을 궤도하게 만들자 해서 2014년에 1회로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궤도 훈련인 무료 브런치 세미나를 이제 저희 CMS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뭐 이렇게 어디에 기부를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재능을 기부하자. 물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한 해에 저희가 5천 명 정도의 학부모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해외의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그분들 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버스라는 게 뜰 거라는 것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였죠. 왜 그러냐면 공급,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기업이라는 건 중요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들어와서 생산을 해나가면 유튜브가 이제 그런 꼴인데요. 유튜브에 플랫폼을 만든 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올려서 그거를 모두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는 그것이 좀 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좀 더 현실적이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었던 것이죠. 정말 현실 세계가 또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D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되려 많은 상상을 실현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AR, VR이라고 해서 그냥 영상으로 무언가를 이제 선글라스를 끼거나 글라스를 끼게 되면 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현재 일상생활처럼 또 다른 공간에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 거기서 경제적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CMS에 대해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 2021년 새로운 모멘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새롭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 영역은 또 무엇이 있을지 2021년 포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코드 얼라이브라고 하는 유니티라는 글로벌 컴퍼니와 저희가 제휴를 해서 지금 그 코드 얼라이브라는 코딩 교육 플랫폼을 지난해 12월에 론칭을 했는데요. 이 코드 얼라이브 자체가 메타버스에 그 기반한 그런 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코딩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냥 그 놀이 중심의 아주 기본적인 뭐 아두이노나 스크래치, 물론 블록어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요즘은 초등학생들 때부터 이 코딩을 언어를 통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드 라이브는 그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파이썬 언어를 아주 즐겁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AI의 우리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딥러닝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씩 코드를 뭐 3개월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죠. 3개월 배우는 것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 코드 라이브는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이런 것까지가 풀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띄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저희는 멈추지 않고 지금 현재 넥스트 버전 그 노이즈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가 그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거 말고도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지금 빅 그 매스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네. 터져나갈 것들을 조만간 저희가 6월 중에 론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아마 그 굉장한 그 네, 변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CMS에도 주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 CMS에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마 전 개인적으로 뭐 어떤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만은 올해가 저희 CMS로서는 굉장히 퀀텀 점프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메타버스를 준비해왔고 저희가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준비는 정말 오랜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그것들을 가장 오프라인다운 온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띄우지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상했고 만들어왔던 것들을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